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마지막 여생을 자식들의 집에서 보냈고, 우리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요양원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어서 비용을 십시일반으로 부담하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이비 부모들은 요양원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처럼 자식 집에 얹혀 지내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마지막 살 곳을 자신의 손으로 정하겠다는 다부진 의지로 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 곳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요양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살 곳을 내 손으로 정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후가 막막하다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작년에 독일에서는 54세에서 68세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80%가 훗날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아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병인까지 필요로 한다고 하진 않더라도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가까이 산다 해도 제 코가 석자라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자식들만 바라보고 있을 처지가 못 됩니다. 베이비 부모들에게 지금 기준으로 고려해봄직한 인생 최후의 집은 실버타운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주 조건이 타운마다 천양지차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으로 호텔용 부가 서비스를 내세운 곳들도 꽤나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다른 선택을 해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주춤거리게 됩니다. 우리 나이에 아직까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기엔 좀 이르죠. 그리고 어느 세대보다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재력까지 갖춘 베이비 부모들에게는 요양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몸이 허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요양원만큼은 피하려고 노력할 게 뻔합니다. 요양원에 대한 너무 좋지 않은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 어떤 경우라도 요양원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들도 요양원에 가시자고 하면 옛날 양로원에 부모 버리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실버타운과 요양센터 그리고 요양원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예를 들어보자면 10년 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복합주택을 짓고 2018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 3층으로 구성된 7개 블록의 아파트와 개방식으로 지어진 부엌이 있어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도는 물론이고 발코니도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다 터놨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젊은 세대들도 원한다면 입주해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는 어린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도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만 이런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택처럼 취지, 성향,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최후 공간을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처럼 출자금을 모아 실버주택을 세운 후에 입주민끼리 공동으로 경영하며 독립된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랑의 입함나무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5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타운 건설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몇년더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워낙 그림이 크고 전국 이곳저곳에 세운다고 하니까 되레 그것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좀더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뜻은 같지만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대형 협동조합을 꾸리기에는 정서적으로 많은 부담도 있고 이게 또 가다가 어떻게 틀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뜻맞고 마음 맞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를 도와주는 더함 플러스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막연했던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합니다. 아, 이게 제가 여기 더함 플러스 협동조합을 광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 협동조합은 영리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뭐 제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뭐 그리 욕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1인 가구 및 노후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 소그룹 공동체에 의한 협력적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널리 알리려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살 곳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만드는데 한결 수월하다고 좋아들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협동조합을 알려줬죠. 한번 가서 잘 봐. 여러분들도 그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해외 사례도 참조하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현시키기까지 힘이야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시자고요. 5060 세대가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럿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 이것도 이거 우리 세대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살 곳은 내 손으로 정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훗날을 도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